520억이라는 숫자가 적은 돈이 아닐 텐데요. 네. 이렇게 많이 손실을 봐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삼성전자와 카카오 네이버를 이렇게 믿고 있는 모양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금액으로 보면 520억이지만요. 이게 이제 아까 제가 저도 기사를 봤는데 네. 순매수 금액 2조 5천억 가운데 80% 약 2조 원 가운데서 520억이기 때문에 네. 실질 손실률로 계산을 해보면 2%대 중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제가 중반 정도밖에라고 말씀을 네네. 드리냐면은 지금 12월 말 기점으로 해서 체크를 해보면 증시가 대략 한 260포인트 정도 빠졌기 때문에 8% 이상 빠졌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맥락에서 보면 예, 우량주를 저점에 잘 매수한 걸로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 계속 이렇게 낙폭 과대돼 있다. 지금 바닥이지 않겠는가 네. 이런 심리가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예. 이제 반등을 좀 기대하기 때문에 여전히 믿음을 보여주시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시장에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 실제로 고객들도 많이 계실 텐데 예. 부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작년 하반기부터 좀 시장에 뭐를 사도 수익이 크게 나지 않는 구도다 보니까 네. 그럴 때는 좀 본능적으로 현금 비중을 조금 늘려놓는 그런 패턴의 매매를 네, 하고 있고요. 네, 네. 지금 역시 현금 비중은 많이 늘려놓은 상태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선물옵션의 지금 누적 그 잔고를 보면은 네. 외국인들이 어제 제가 파악한 걸로는 그 선물 쪽으로 해가지고 5조 4천억 정도 순매도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이런 부분들은 쉽게 증시가 그 돌아서가지고 큰 폭의 상승을 주기는 좀 어려운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기 때문에 적어도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한 선물 옵션 만기 때까지는 증시가 크게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상방보다는 상방과 하방을 놓고 박스권에서 좀 움직일 가능성이 네, 있다고 네.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지금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 얘기를 했으니까 그 종목도 조금 얘기 좀 하고 넘어가고 싶은데 네네. 삼성전자는 일단은 보니 외국인들이 그래도 한 3일째 오늘까지 그래도 매수 움직이 좀 있습니다. 네네. 네, 삼성전자는 뭐 바닥권을 얘기해도 애매한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네. 삼성전자가 사실은 작년 하반기 때 그 모건 스탠리 증권에서 윈터 이즈 커밍이라고 하는 리포트를 네네. 내기 시작하면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전체적으로 레벨 다운이 됐는데 근데 뭐 최근에 나온 리포트들을 보면 아직도 뭐 더블 딥을 한 번 더 간다는 말도 있지만은 또 한편에서는 이 사이클 주기 자체가 짧아졌다. 네. 뭐 지구 온난화 때문에 겨울이 짧아졌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빠르면 2분기부터 그 D램 가격이나 낸드 가격이 거의 바닥을 치고 3분기부터는 회복하는 그런 그림을 그릴 것이다 하면서 올해 실적을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은 보수적으로 쓴 분들도 한 55조 내외, 그리고 공격적으로 쓴 증권사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70조까지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작년 그 영업이익의 10% 이상의 이제 성장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저는 삼성전자는 지금 바닥권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빅테크 두 기업 있죠. 네이버, 카카오 네네.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카카오는 일단 악재가 좀 있었고요. 예. 또 원래 또 워낙에 정부에서 좀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있었기 때문에 예예. 그때 기점으로 해서 좀 하락하기 시작한 게 지금 오늘의 지금 이 시간을 갖고 있는 것 예예. 같아요. 네이버, 카카오 조금 결은 달리 해야겠지만 두 기업 어떻게 보십니까? 뭐 원래는 같은 이제 그 플랫폼을 가지고 출발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은 지금 그 상장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떤 행동이나 어떤 이제 방향을 보면은 조금 많이 다릅니다,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자회사를 여러 개를 두고 있지만은 자회사를 상장을 시키기보다는 회사 안에 두고서 지속적으로 성장을 모색을 하면서 네이버 자체의 본질 가치를 높여가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기업을 경영하고 있고요. 네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좀 회사들을 많이 쪼개가지고 그걸 다 분사하듯이 이제 새로 법인을 만들어서 그거를 상장을 시켜감으로써 결과적으로 카카오는 사실상 지금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정도 그런 위치가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네. 따지고 보면은 네이버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이렇게 좀 갈 길을 좀 달리 가고 있는 두 빅테크 기업인데 우리가 오늘 이제 이슈로 잡은 것은 이렇게 손실이 좀 있어도 물론 시장 대비 좀 뭐 하락 국면이 크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세 종목들을 이제 여전히 좋아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어떤 움직임 속에서 우리가 시장에서 포착해야 될 관련 테마는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요?
지금 일단 카카오하고 네이버를 예로 이제 기사가 나오기는 했는데 네네. 이제 사실은 이런 플랫폼 기업들을 선호하는 이유는 이 시장 지배적이다라는 거하고 또 하나는 이제 미래 산업과 연결이 돼 있다라는 그렇죠. 이런 네네. 부분들이 좀 이제 작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최근에 어찌됐든 지수 하락 폭 대비 더 많이 고점에서 빠졌기 때문에 이제 낙폭에 대한 메리트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이제 문제는 이런 플랫폼 기업 독점 기업에 대한 이제 규제가 저희 한국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렇고 이제 계속 나오고 네, 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어디까지 이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부분도 좀 체크는 해야 될 것 네. 같고요. 그런 맥락에서 본다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미래 산업과 관련돼 있는 모든 분야를 다 커버할 수 있는 게 반도체입니다. 그렇죠. 결국은 네. 산업의 쌀이 반도체라고 하는 것처럼 AI가 됐든 자율주행이 됐든 뭐 메타버스가 됐든 맞습니다. 모든 부분을 다 반도체를 이제 쓸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위시한 반도체 업종이 훨씬 더 메리트가 더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뭐 대표 이 세 기업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주가와는 달리 그래도 실적도 곧잘 나오고 있는 그런 네. 기업들입니다. 자, 예, 말씀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이 안에서 가장 좀 주목하시는 섹터 쪽은 반도체라 봐야 되겠군요. 예, 예. 네. 설명 좀 들어보겠습니다.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4차 산업을 얘기를 하면서 지금 올해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자율주행, 네. 그다음 또 인공지능, 그다음에 얼마 전까지 핫하게 달아올랐다가 좀 꺼져 있지만은 메타버스 네.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반도체 성장하고 연계가 돼 있는 거고요. 그렇죠. 또 한 가지는 스마트폰도 이제 올해 삼성전자가 좀 공격적으로 폴더블폰에 좀 집중을 하면서 그 폴더블폰 같은 경우는 기존 폰 대비 2배 정도 이제 메모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까지 이제 감안을 해본다 그러면 올해 저점을 확인하게 되면 다시 성장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다 덧붙여가지고 지금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이제 경쟁이 붙다 보니까 그 TSMC는 물론이고 네. 지금 인텔까지도 이제 대규모 투자를 좀 공언을 해서 그렇죠. 이 반도체 업계를 놓고 보면은 사상 최대 지금 투자가 예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 그러면 일단 투자와 관련돼 있는 장비 업체들은 올해 좀 관심 갖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관련 종목 우리가 좀 더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 기술적인 분석도 좀 해보고 싶은데요. 네. 네 어떤 종목들 좀 보고 계신가요? 제가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 건 제우스라는 회사인데요. 제우스. 네. 네. 차트 나오나요? 네, 네,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시면 나올 겁니다. 네, 네. 제우스 차트를 보시면은 주가가 이제 그 작년 4월을 고점으로 해가지고 쭉 이제 추세 하락을 보이다가 최근에 저점을 확인하고 이제 원형으로 지금 바닥을 좀 돌리는 그런 모양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이유가 이 회사 같은 경우 이제 최근 2년 동안 대규모 그 연구개발비 투자를 하다 보니까 어닝이 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네, 이제 그런 네. 그림들이 나왔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수주로 연결이 되면서 올해부터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 그림이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최근에 바닥을 확인하고 고개를 좀 돌리는 모양이고요. 네. 지금 그림 자체는 보시면은 상당히 그 급하게 올라오지 않고 안정적으로 지금 올라오는 상황이고 여기에서 지금 오늘 뭐 24,000원대에서 이제 맞고 음봉이 지금 내려온 상황인데 네. 거래만 좀 붙어주면은 바로 한 단계 레벨업 될 수 있는 그런 그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사이맥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이맥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7,2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역시 그 제우스랑 비슷하게 최근에 지금 뭐 상승 기조에 있었는데 오늘은 조금 빠지고는 있습니다. 사이맥스 좀 들어볼까요? 네. 사이맥스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었던 기업인데요. 네네. 그래서 또 상반기에 좋았었는데 이제 하반기 되면서 반도체가 꺾인다라는 말이 나오면서부터 이제 주가가 좀 하락을 하고 실제로 동사의 실적도 상반기에 피크를 찍고 하반기에 좀 약해지는 그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근데 올해 역시 마찬가지로 시스템 반도체 투자를 삼성에서 대대적으로 예고한 상황에서는 올해 실적도 작년을 넘어서는 실적이 나올 걸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제우스와 사이맥스 공이 로봇 관련된 또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지난번에 나왔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이맥스가 현재 그 테스트를 받고 있는 게 있는데 네. 그 부분이 펄을 통과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그쪽에서 매출이 좀 나오면서 역시 또 실적에 플러스 효과를 줄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 네. 지금 현재 주가 역시 마찬가지로 바닥을 잡고 있고 지금 거래량이 조금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래량만 좀 일어나게 되면 이것도 저점을 좀 높여가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우스 사이맥스 역시 로봇 관련 주로도 포함돼서 앞으로 기대감이 있고 또 관련 종목 몇 가지 좀 더 얘기해 볼까요? 네.
코아시아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네. 이거는 이제 사실은 그 지주회사 격으로 봐야 되는데요. 네. 이 회사 이제 밑에 반도체 설계, 패키징 하는 회사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카메라 렌즈 회사도 있고요. 또 유통을 하는 회사가 있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회사를 주목하는 이유는 이 회사의 이제 자회사가 실제로 반도체 그 AP 칩을 그 한번 엑시노스라고 하는 네. 삼성 그 칩을 설계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개발을 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력 전기차 회사의 그 자동차 칩도 여기서 만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금년에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더 부각이 될 여지가 있고요. 현재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그냥 여지만 보여주고 있고 아직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전자담배 칩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세 개의 칩을 지금 하나로 만들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중국의 장수성에서는 일단 승인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으로 들어가기 시작하고 있고요. 이 회사의 이 칩이 궁극적으로는 그 전자담배를 만드는 회사들, 국내 회사들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쪽하고도 다 연결이 돼서 이제 매출이 좀 일어나는 그런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 코아시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제우스 다이맥스에 비해서는 실적은 좀 아직은 좀 미미하다는 상태가 되네요. 네네. 네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오늘 반도체 관련주를 가장 좀 눈여겨보자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 안에서 가장 선호하신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아, 오늘은 제우스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네, 네. 제우스에 대한 얘기 좀 더 추가적인 얘기 좀 들어볼까요? 네. 아, 제우스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매출의 65%가 반도체의 세정 장비 쪽에서 나옵니다. 네. 근데 세정 장비는 뭐 메모리, 비메모리 할 것이 다 해당이 되고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그 나머지는 이제 디스플레이 장비 쪽에도 일부 있고 태양광에도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로봇. 이게 로봇이 이제 다관절 로봇이라고 해 가지고요. 보통 산업계에서 공장에서 많이 쓰이는 건데 국산화에 성공을 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은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 하는 반도체 쪽이나 이런 쪽은 아니고 그 식품이나 화장품을 제조하는 그런 공장에서 이제 사용이 되는 그런 로봇을 지금 일단 제작을 했고요. 네. 일상에서 보시게 된다 그러면은 그 커피 전문점 가서 보시면은 그 커피를 드립해주고 서비스해주는 로봇 있지 않습니까? 아, 네네. 그걸 여기서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제우스란 종목 지금 좀 분석해 주고 계신데요. 최근에 수급도 살펴보니까 기관 수급이 좀 양호해 보이네요. 네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매매 전략 좀 들어볼까요? 네. 저는 제우스, 제가 차트를 먼저 네네. 보겠습니다. 제우스가 현재 지금 2.7% 좀 소폭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23,250원 선에 이제 거래되고 있고요. 네. 일단 좋을까요?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주가가 조금 플러스가 나다가 지금 중국 증시가 급락하면서 네네, 같이 영향을 맞아요. 받아서 되밀리는 네. 그런 그림이 나오는데 저는 충분히 저점에서 매수하셔도 괜찮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작년에 2분기에는 어닝이 상당히 좋게 나왔는데 3분기 쇼크가 나오고 4분기도 지금 그 회사에 문의해보면은 그다지 좋을 것 같지 않은 뉘앙스. 그래요. 네. 그런 부분이 좀 느껴지는데 그게 아마도 이제 연구개발비가 이제 마무리되는 이제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올해는 지금 사실 이제 기수주해놓은 것들이 3분기 말 기준으로 한 3,400억 정도 되는데 네. 이제 신제품과 관련된 수주도 이제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사측에서는 올해는 디스플레이 쪽하고 로봇 쪽도 꽤 괜찮은 수주가 나올 걸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5천억이 넘어가는 매출을 일단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거의 한 10%대 네. 이상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현재 23,000원대인데 이때 좀 매수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뭐 시장이 꺾였다고 해서 제가 갑자기 그 말을 바꾸거나 낮추기는 조금 그렇고요. 그렇죠. 네, 지금 선에서 매수하셔도 저는 괜찮을 괜찮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목표가는 어느 정도까지 보시나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는 27,000원 정도. 그게 여기 차트상으로 보시면은 네. 작년 7월, 8월 달에 옆으로 좀 기었던 구간이 있습니다. 네. 그 고점에서 기었던 그 구간 때가 그 옆을 보시면은 또 21년도 2월 달부터 그 5월 달까지 그 저점을 확인했던 구간 때거든요. 27,000원대 정도가 1차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장 상황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손절 라인도 좀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네. 나와서 제가 네. 인탑스 그 추천을 드리면서 네. 손절가는 3만 원이지만 의미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마찬가지인가요? 이것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모선일이고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의 이영훈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